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 6회에서 따기주의 노예 서비스 클럽에 한 아저씨가 들어와서 깽판 치고 나갔죠. 네, 사실 깽판 친 건 그놈이고 또 가게에서 50만 위엔을 그 회원비를 돌려줘서 보냈으니 뭐 다들 아무 일 없는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바로 이튿날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야야, 문 닫아라, 문 닫아! 어디 감히 우리 어르신 다건드려? 어? 뭐라고? 네, 사실 그 깽판 치던 아저씨는 경찰 계통의 고층 간부였답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영업을 중지하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영업 손실보다도 이 주위에서는 따디주에 대해 수근수근 대기 시작합니다. 에? 뭐야? 따디주 그놈아 뭐 법무서운 줄도 모르고 날뛰더만 뒷배경도 없는 놈이었니? 에, 걔도 뭐 별거 아니구만. 네, 그제야 따디주는 느꼈답니다. 하... 이 세상은 이 주먹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고층 간부의 진상들은 뭐 어떻게 권총을 갖고 설쳐도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제야 따디주는 그 동생 쇼디주를 따라서 이 정치적 뒷배경과 이 친하는데 힘을 쏘아붓게 됩니다. 따디주 이놈이 그 전에는 그런 양복을 입은 놈들과 그냥 친하기를 그렇게 싫어했던 놈이었죠. 하지만 따디주가 그 정계 쪽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면 이 동생 쇼디주한테 부탁하면 되겠죠. 그렇게 겨우 그 일을 해결한 뒤에 이 따디주는 또 새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만약에 말이다, 이 쇼디주가 소개한 능도를 우리 가게 단골 손님으로 만들면 어떨까? 아니 그러면 그 경찰 쪽의 다른 놈들은 어찌지 못할 게 아니야. 이어 따디주는 원래 없었던 다이아몬드 카드를 만들어서 그 공안국 감독원이 능도한테 드립니다. 네, 이 카드는 평생 무료로 그 노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고급의 카드였죠. 그 효과는 어땠냐고요? 확실했답니다. 경찰 계통의 놈들은 이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이 함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어 또 이런데 재미를 붙인 따디주는 또 두 명을 불러드리게 됩니다. 네, 그중 한 명은 이 지방법원이 능도였고 이 다른 한 명은 현지 감옥의 감옥장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라면 얘네는 금방 퇴직하고 이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면 이런 요직에도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 VIP 카드를 줘서 어디다 쓰냐고요? 네, 얘네는 VIP 카드를 주는 게 아니고 이 높은 월급을 줘서 자신이 사우나 가게에서 일을 하게끔 만들었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은 다들 뭐 퇴직했지만 그 입김과 인맥은 아직 또 살아있죠. 따디주는 그 두 명을 요청하여 사우나 국리 총괄 매니저와 부 매니저로 시킵니다. 네, 그러자 이제 그 누가 이제 감히 사우나 궁에 와서 소란을 피우겠나요? 그렇게 따디주의 사우나 궁은 이 조용하게 이 돈을 마구마구 퍼담고 있었는데 따디주는 아직도 그래도 뭐 만족을 못했답니다. 야야, 진보를 하려면 뭘 해야 된다? 학습을 해야 된다. 우리 그 대도시인 할빈으로 가서 가는은 어떻게 하나 한번 배워보자. 네, 따디주가 얘기하자 밑에 부하는 또, 네 형님, 할빈요? 그쪽에도 뭐 별거 없습니다. 아니 그쪽의 손님들도 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치치아씨 우리 가게로 와서 놉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러자 따디주는 또 정색하는 거죠. 야들아, 교만하면 안 된다. 걔네도 걔네 뭔가 특색이 있을 게다. 그런 걸 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이 바닥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게다. 알았니? 야, 차량 준비해라. 우리 한번 룸사롱 연수나 다녀오자. 네, 남들은 뭐 수학 연수를 다녀오지만 따디주는 애들을 데리고 룸사롱 연수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효과는 어땠을까요? 네, 정말로 배울 게 있었답니다. 그 당시 할빈에는 그 러시아 아가씨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미녀들이 제일 많은 곳은 러시아잖아요. 거기다가 이 소련 붕괴 후에 한창 경제가 힘들었던 그들한테 이 엄청나게 많은 러시아 미녀들이 이 할빈으로 일하러 내려왔다고 합니다. 세계 제일 미녀들이고 또 비교적 많이 개방적이다 보니 이 중국 손님들은 그냥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다리가 풀릴 정도로 그냥 죽어난답니다. 그 저번 회에 나왔었던 진상 아저씨가 이 나팔 선수 아가씨를 요구했다시피 그 러시아 미녀들도 나팔을 겁나 잘 부르겠죠. 그래, 바로 이게다. 돈은 얼마나 써도 좋으니 그 러시아 애들 100명을 모집해라. 자, 야네야 기가 막히는구나. 야, 그렇게 따디주의 사우나 궁에는 이 러시아 미녀들까지 100여 명이 들어왔으며
노예 서비스에서 더 업그레이드 된 SM 서비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전 중국에서 제일 첫 번째로 당당하게 SM 가게를 연 거는 따디주였을 겁니다. 그 남들 앞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세상 모든 사람을 그냥 벌레 보듯이 하던 고관들도 이 러시아 미녀들이 채찍으로 때려주면 그 앞에서는 그냥 오금을 못 썼답니다. 그렇게 따디주의 사우나궁은 전 흥룡강성을 넘어서 동북삼성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돈과 권력이 좀 있다는 사람들은 다들 그 사우나궁으로 한번 놀러갔다 온 걸 영광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야, 너 그 사우나궁으로 가봤니? 야, 거기야 기가 막히더라야. 그곳에 다녀봐야 그 좀 제대로 놀아봤다고 할 수 있지야. 이렇게 따디주의 사우나궁은 그 고층 간부와 부자들의 그 인싸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그 타지에서 오는 높은 관직에 있는 손님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날수록 이 따디주는 오히려 버럭 겁을 먹게 됩니다. 네, 왜냐면 그의 가게를 그 지켜주고 있는 뒷배경들보다 엄청 힘이 센 손님들이 자주 오는 거였죠. 만약에 또 어느 날에 저번에 왔던 그 진상 아저씨처럼 뭐 깽판 치는 사람 있으면 또 문을 닫아야겠죠. 따디주는 한창 또 그 일로 골머리를 썩이는데 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네, 그날에는요 또 배가 큰 이 항아리처럼 불룩 튀어나온 아저씨가 척하니 가게로 들어왔답니다. 네, 근데 이 아저씨는 머리가 온통 대머리였는데요. 요 왼쪽 귀 위에 머리숱이 조금 있었는데 아주 길었답니다. 그 메카락이 긴 머리로 오른쪽까지 다 가려운 그런 스타일이었죠. 네, 어떻게 상상이 대충 가시죠? 그 아저씨는 따디주 가게 단골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에 면바로 그 새로 들어온 프론트 직원한테 꽂혔다고 합니다. 야, 내는 말이다. 저런 공용 화장실 애들 아이 좋아한다. 야, 너처럼 이런 깔끔한 전용 화장실을 좋아하지. 야, 일로 와봐라. 그 아저씨는 프론트에 강제로 들어가서 그 직원을 성추행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깍 하고 소리 지르며 발버둥을 치는 거죠. 어이, 니 좀 조용하지 못하겠니? 어? 니는 뭐가 잘나서 하면 아이 되니? 이거나 처먹어라! 네, 그 대머리 아저씨는 곁에 맥주를 막 뒤흔들어서 이 거품을 내고는 그 직원한테 그냥 쫙 하고 쏘는 겁니다. 야, 그거야 뽀얀뽀얀 게 죽인다, 야! 이어 그 아저씨는 그 울부짖음에 통곡하는 프론트 그 직원을 이 아래 위로 슬슬 만지며 즐기고 있었죠. 하지만 이때 마침 이 위쪽 룸에서 즐기고 있었던 따디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야, 그 총괄 매니저 보고 빨리 내려오라고 해라. 이 건드려도 되는 놈인지 안 되는 놈인지 뭐 알아야지 원. 그 밑에 애들 보고 먼저 주먹 쓰지 말라고 알려주고 알았니? 네, 따디주는 권총을 옆구리에 척 차고는 이 부하들과 함께 우르르 내려옵니다. 어이 아저씨, 여기서 이래 아이디어 좋게 좋게 놀아야지. 지금 뭐하는 짓이요? 네, 따디주가 그 무서운 얼굴로 으름장을 놔도 그 대머리 아저씨한테는 안 먹혔죠. 뭐? 왜? 내가 뭐 했는데? 어? 그런 눈깔이로 나를 째려보지 말라. 니네 누군지 아니? 내 말 한마디면 내일부터 여기 문 닫을 수 있다. 라고 그 대머리 아저씨는 제 쪽에서 당당하게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때 곁에서 그 사우나 국리 총괄 매니저가 처음 나옵니다. 아니 선배가 어떻게? 그 대머리 아저씨는 총괄 매니저를 보자 살짝 당황해합니다. 네, 왜냐면 그 따디주가 모셔온 총괄 매니저는 취지할시 법원 쪽이 고층 간부였지만 지금은 퇴직한 상태였고 그 대머리 아저씨는 법원 계통이 후배였으니까 말입니다. 야야,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어? 빨리 사과하고 꺼져라. 총괄 매니저가 한마디를 하자 그 대머리 아저씨는 더 이상은 뭐 센 척은 못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발뺌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요? 뭐? 내가 뭐 어쨌는데 그래요? 야? 네, 그러자 따디주는 단단히 어이가 없어 합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어? 니 아직은 저걸 못 봤구나. 야, 저걸 봐라. 저길 봐라. 그 대머리 아저씨는 따디주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 고개를 돌려보니 헐, 그쪽에는 한 CCTV 카메라가 그 프론트 카운터를 모두 촬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 이래도 발뺌하게? 어?
오늘 좀 맞아야 되겠다. 이 따리주는요, 그 대머리 아저씨 유일하게 남은 요 메카락의 긴 머리카락을 콱 움켜쥡니다. 그리고는 귓바망이를 쫙쫙 하고 날리더니 아예 그 아저씨 머리카락을 콱 그대로 뽑아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 애지중지하던 메카락의 긴 머리로 이 대머리를 덮었는데 글쎄 그걸 다 뽑아버린 거였죠. 네, 따리주 이놈 참으로 독합니다. 그렇게 그 일은 그냥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따리주는 또 갑자기 생각납니다. 아니 잠깐만, 이런 제 아무리 날아다니는 고층 간부들이라 해도 이런 CCTV 카메라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구나. 아니 그러면 이놈들 철석철석을 할 때 그 장면들을 몰카로 다 촬영해두면 어떻지? 만약 시비를 걸어오면 그 성매매하는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말 그대로 따리주 가게에는 정계 쪽의 거물들이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 TV 앞에서는 항상 대범한 척, 정직한 공무원인 척 보여주지만 일단 따리주 가게에 들어가면 그냥 혀를 가로물고서 그 노예 서빙의 SM을 하느라고 아주 희한한 생쇼를 다 해대는 겁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중국 국내에는 그런 소형 CCTV가 없어서 따리주는 큰 돈을 들여서 일본에서 수입해드려 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4층과 5층에 그 VVIP 룸마다 모두 설치를 해 놓는 거죠. 물론 이 눈에는 안 보이게 아주 은밀한 곳에다가 말입니다. 그렇게 따리주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그 몰카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을 찍어 놨습니다. 그 중에는 이 TV에 아주 많이 나오는 정계 쪽의 거물들이 그 아가씨들 팬티를 머리에 쓰고는 그냥 강아지 흉내를 내는 모습까지도 그대로 고스란히 찍혔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나중에 따디주와 샤오디주가 경찰에 잡히게 된 원인은 샤오디주의 원인인데요. 하지만 그 엄중성은 이 따디주의 이 동영상들로부터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뭐 그것도 나중에 얘기고요. 그렇게 따디주는 몰카한 영상들로 이 시비로 걸러온 놈들을 그냥 겁을 주면서 돈을 아주 그냥 마구마구 퍼담고 있었답니다. 그 매출은 어마어마했었죠. 그 훗날에 북경의 천상 렌젠, 즉 인간 천국이라는 엄청 큰 그 유명한 가게도 있었는데요. 그보다도 더더욱 화끈하고 더더욱 자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의 따디주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냥 맨날 죽어라 돈을 쓴다고 해도 그 지하 도박장과 사우나 궁리에서 벌어지는 그 엄청난 수입을 다 쓸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참으로 행복한 고민이었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빨리 쓰고 내가 잘 사는 걸 뽐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따리주는 길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 애완견을 끌고 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지, 나도 애완동물이다 하나 키우자. 근데 그 강아지 같은 건 뭐 그냥 평민들이나 끌고 다니는 거고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많이 쓰고 확실하게 내 멘트를 올릴 수 있을까? 네,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따리주는 큰 돈을 들여서 아프리카의 사자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네, 그 소만한 크기 수컷 사자를 말입니다. 물론 뭐 동물원에서 다 길들여져 있는 사자였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아니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서 사자가 마주오는 겁니다. 그 목에 푹신푹신한 갈기로 뒤엎은 사자가 이 살기가 조금도 가시지 않은 채로 당신을 째려보면 어떻게 되겠나요?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오줌을 찔찔 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항의 신고는 그냥 경찰서에 빗발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어 따디주의 제일 큰 뒷배경이 전화가 옵니다. 어이 따디주야, 너 그렇게 돈 자랑할 곳이 없니? 야, 그건 네 동생 쇼디주를 좀 따라 배워라. 기부 활동도 하고 뭐 자선단체도 만들고 얼마나 좋니? 아니 이제 너도 어리지도 않은데 뭐 정치도 하고 좀 이름도 날리고 그래야지 않겠니? 네, 하지만 따디주는 정치를 할 생각이 그냥 눈곱만큼도 없었답니다. 그는 그냥 흑사회 건달로 나대는 걸 좋아했고 어떻게 하면 이 벌어들여지는 엄청난 돈을 다 쓰겠는가 하는 게 그냥 제일 큰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이 뭐 사자를 데리고 산책하지 말라면 그러지 말아야겠죠. 오케이, 그 사자를 밖에 데리고 나가지 말라면 다른 방면에 쓰면 되겠네 뭐. 네, 그러면 따디주는 그 사자를 어디에 썼을까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따디주의 지하 도박장에는 한 손님이 들어왔답니다. 이 손님은요 그날 돈을 엄청나게 땄다고 합니다. 그 소식은 따디주의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였죠. 뭐?
그냥 게임했는데 그렇게나 많이 땄다고. 야, 과거 타자야.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봐라. 네, 그렇게 녹화 영상을 꼼꼼히 다시 살펴봐도 아무 문제가 없었답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돈을 땄다고 뭐 뺏기라도 하면 또 누가 그 도박장에 다시 오겠습니까? 그렇게 그 손님은 대박나게 딴 현금을 이 가방에 척 넣고는 룸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가려니 글쎄 문 앞에 사자가 그냥 떡하니 버티고 있었답니다. 그걸 본 그 손님은 그냥 혼비백산하여 털썩 주저앉았고 그냥 와들와들 떨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 누구 없어? 이 사자를 좀 어떻게 치워줘? 나가지를 못하겠어. 라고 애원하지만 그 누구도 대꾸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손님은 그렇게 멍하니 사자를 바라보다가 그냥 다시 들어가서 도박판에 다시 앉았다고 합니다. 어차피 나가지도 못하는 이상 게임을 계속 해야죠. 하지만 그렇게 그냥 딴 거를 모두 잃고 나서야 자리를 뜰 수 있었답니다. 이거 뭐 대놓고 강도지만 안 했지 빼앗는 거랑 뭘 별 다를 바가 없었죠. 그러면 따디주의 그 도박장을 그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타짜 같은 놈들은 오지 않았을까요? 네, 하루는 타지에서 온 한산이라는 타짜가 와서 놀았답니다. 하지만 이 타지에서 왔으니 다들 몰랐죠. 얼굴도 모르는데 그게 타짜인지 호구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날에 한산은 이 카드 게임을 하였는데 계속 그냥 땄다고 합니다. 뭐 한두 번 따고 때우고 또 따고 뭐 이렇게 하면 의심을 안 할 텐데 계속 따기만 하는 겁니다. 이어 그 따놓은 금액이 몇만 위엔도 아니고 몇십만 위엔까지 가게 되자 이어 따디주의 도박장은 비상이 걸립니다. 저거 뭐하는 놈이야? 어? 잘 한번 체크해봐라. 저놈 저거 100% 타짜다. 네, 하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그 수상한 점은 없었답니다. 이 한산이 딴 금액은 30만 위엔에서 70만 위엔으로 그냥 쭉 올라갔으며 이제 한산도 점점 피곤해하고 있었답니다. 이제 뭐 너무 피곤해서 나가겠다고 하면 그걸 막을 수는 없었겠죠. 그걸 막으면 소문이 퍼져서 이 도박장에 놀러 올 사람은 없겠죠. 이제 한산은 체력이 극치에 도달했는지 이 자꾸 화장실로 가서는 이 찬물로 세수를 하고 또 나왔다고 합니다. 이어 점점 초조해난 따디주는 갑자기 뭔가 떠올라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는 계속해서 또다시 몇 판을 즐기던 한산은 드디어 일어납니다. 그거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못하겠어. 이거 현금으로 바꿔줘. 네, 하지만 이때 문이 확 열리더니 따디주가 들어와서는 한산이 멱살을 잡습니다. 야, 니 지금 어디 와서 수자 뿌리고 있니? 어? 어째? 네, 이 따디주가 만만해 보이니? 네, 그러자 어? 이게 뭐하는 짓이오? 내가 언제? 한산은 당연히 발뺌을 하는 거죠. 어허라, 너 아직도 오리발 내미겠다 이게니? 야, 니 그 테이블 미터 한번 잘 봐라. 에? 이거 또 뭔 소리지? 한산은 그 자신이 도박을 하던 테이블을 이 자세히 보자. 헐, 그 테이블 밑에 그 부분에는 한 소형 카메라가 있었답니다. 사실 따디주는 그 룸 안에서 카메라가 여러 대 있었지만 다들 이상한 점을 발견 못했답니다. 그리하여 한산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걔 테이블 밑에 끝에다가 요 소형 카메라를 부랴부랴 장착했던 거죠. 그렇게 그 카메라는 한산이 받는 카드를 이 고스란히 찍었는데요. 이 한산이 내는 카드는 완전 다른 카드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손은 눈보다 빠르다였죠. 어떻게 이쯤 하면 분위기 파악이 좀 되니? 이 한산은 뭐 손이야 발이야 하고 빌었지만 따디주는 그 손을 꽉 잡아서 책상에 누릅니다. 네, 이 오른손이 자꾸 장난을 치더라. 뭐 손이 눈보다 빠르다고? 어디 한번 이것도 한번 피해봐라야. 따디주는 뒤에 부하한테서 망치를 받아서는 그 한산이 오른손을 그냥 탕탕탕 하고 내리깝니다. 옛다 만위엔이다. 그걸 갖고 가서 그 오른손을 봉합을 잘 하고 이제 왼손으로 똥을 닦는 걸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 아, 빨리 알 꺼지고 뭐하니? 네, 그렇게 한산은 따디주한테 잘못 걸려들어서 그 타짜 인생도 망치게 되었답니다. 네, 이 세상에는 타짜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있었는데요. 걔네 부친은 맨날 그 술만 처마시고 술주정을 부렸고 그의 모친이 타짜였답니다. 그분은 이 마장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타짜였는데 이 마작을 해서 4명의 가족을 먹여 살렸고 제 친구 치과 의대에 나오고 뭐
뭐 이사가 되고 내 동생도 대학교 학비를 다 벌어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 저희 구독자 형님들은 이런 도박판에 당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또 종일이가 노파심에 의해 또 한마디 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따디주와 쇼디주는 또 어떤 최후를 맞았을까요? 다음 따쇼디주 마지막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